자, 그다음 뭐 흔한 거는 아니지만 부사가 강조를 위해서 문장의 제일 앞에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얘네들은 원래 뒤에서 이렇게 주로 쓰이다가 강조를 위해서 이렇게 앞으로 끄집어내어지는 경우인데요. 그때는 콤마를 두고 주어와 이렇게 지금 쓰이는 부사와 분리해가지고 씁니다. 주로 나오는 문장 제일 앞에 나오는 부사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는데요. maybe, 뭐 아마도 이런 perhaps 이런 것들, certainly 확실히 이런 것들, 뭐 대개 이런 뜻으로 usually, generally 또는 뭐 typically, 뭐 특정하게도 뭐 이런 식으로 명백히라는 뜻으로 obviously, clearly 뭐 이런 거, 운 좋게도 이런 것도 문장 앞에 잘 나오죠. fortunately. 그래서 한번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한번 보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부사 중에서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가 있습니다. 우리 빈도 부사 중에서 never 대표적이죠. 그다음에 뭐 seldom 준부정이지 않습니까? 거의 뭐뭐 하지 않다니까 부정의 뜻을 내포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hardly 그다음에 뭐 어떤 거 scarcely 이런 것들은 seldom 이런 것들은 뭐 좀처럼 뭐뭐 하지 않다 또는 never 이런 것들은 문장의 원래 부사 자리 빈도 부사 자리에 쓰이는데 근데 강조를 위해서 앞으로 쓰이면 이러한 부정어 부사들이 앞에 쓰이면 뒤에는 동사 주어 형식으로 도치가 일어납니다. 그건 도치 시간에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부정어 부사들이 앞으로 이렇게 나오면 나머지 문장들이 동사 주어 형식으로 도치가 됩니다.